자, 그다음 84번 문제는 물환경 관리 기본 계획 수립 주기는 그랬네요. 요거는 반드시 외워 주셔야 되죠. 10년입니다. 4번 정답. 자, 그다음 85번 문제. 초과 배출 부과금의 부과 대상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자, 요게 여러분 이론에서 보면은 우리 초과 부과금 산정 기준에 지금 싼 것들, 수출용 물질, 그다음에 특정 유해 물질 가격이랑 그 다음에 뭐 누가 더 큰지 비교하는 문제도 나온다고 해서 이거 외웠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초과 부가금의 부과 대상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없는 애를 찾으시면 되는 거죠. 문제에서. 그랬더니 페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요게 PC이죠. 폴리염화비닐 요게 P, 아, 폴리염화 비펜이 그럴까? PCB. 들어 있었죠. 근데 몇 번이 없었네요. 1번에 있는 디클로럴 메탄이 없었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 볼게요. 86번 문제. 기본 배출 부가금에 대한 설명으로 관로에 알맞은 것은 그랬네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공공 폐수 처리 시설 또는 공공 하수 처리 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수질오염물이 뭐뭐뭐뭐 하는 경우에 기본 배출 부가금이 부과가 되냐. 그렇게 나와 있네요. 자, 우리 보면은요. 자, 우리 기본 배출 부가금은 기준이 요거예요. 방류수 수질 기준을 넘어서면은 기본적으로 기본 배출 부가금을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를 하면은 초과 배출 부담금을 또 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방류수 수질 기준 그러면 기본 배출 부담금, 그 다음에 배출허용 기준 초과 그러면 초과 배출 부담금이라는 거 요거를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요 문제는 기본 배출 부담금이니까 3번이 되겠죠. 자, 87번 볼까요? 자, 우리 오염 총량 관리 기본 계획안에 첨부해야 될 첨부해서 제출해야 될 서류예요. 제출 서류로 만든 거를 지금 찾고 있는데 요 문제는 요번에 처음 나온 신유형이에요. 이때까지는 보통 뭘 물어봤어요? 우리 오염 총량 관리 기본 계획안에 들어가야 될 거 뭐 이런 걸 물어봤는데 여기서는 제출 서류가 들어왔거든요. 뭐 어떤 걸 넣어야 되냐 봤더니 유역 환경 조사 분석 자료부터 이렇게 다섯 가지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를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봤더니 네, 3번에 오염 총량 관리 계획 목표에 관한 자료는 없었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